모두들 털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제작 중인 스토리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체 스토리 전개상 반드시 필요한 조연이 중간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역할이 너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작 중인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최종 빌런에게 배신당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최종 빌런이 벌인 여러가지 중간 사건들을 해결하며 다니는 것이 스토리의 큰 줄기입니다. 조연은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돕는 조수지만 마치 그 셜록홈즈의 왓슨처럼 백남봉의 어떤 그 윤성아처럼 주인공은 과거 조연과 겪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녀를 껄끄러워하면서도 그녀와 따로 행동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 둘 사이에 일단 그 지금 약간 그 마찰이 있어요. 마찰력이 있어요. 이 조연은 주인공이 겪은 과거의 비극하고도 끈끈하게 얽혀있는 탓에 스토리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문제는 이 조연의 능력이 주인공이 활동하는 사건 내에서는 활약하기 힘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조연의 능력은 정신계 능력으로 순식간에 사람의 호감을 얻고 정보를 빼내거나 사람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능력이지만 주인공이 활동하는 곳은 이미 적에 의해 도시 단위로 기능이 마비된 곳이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대부분 죽거나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연의 능력이 빛을 잃습니다. 나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스토리 내에서 인상을 강화하고 싶지만 중간 사건을 해결하는데 능력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주인공의 짐작처럼 되어버리는 점이 고민입니다. 가령 만화 레이브의 여주 엘리가 스토리상의 비중은 높지만 나중에 악당들의 전리품같이 취급되는 것처럼요. 이 경우 억지로라도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을 조정해서 조연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깔아주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좋죠. 근데 좀 그게 어려우니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좀 그런 종류의 터치가 가능하다면 좋죠. 왜냐면 그 도시 단위로 좀 마비가 될 수도 중간중간 조연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인간이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터치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활약이 좀 떨어지더라도 주인공과의 과거 스토리를 믿고 짐작처럼이나마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을까. 참고로 조연의 능력은 주인공이 겪은 중요한 사건과 얽혀 있어서 수정하기 힘듭니다. 일단 조연의 능력은 바꿀 수 없다. 근데 메인 이 중간 단계의 메인 배경에서는 이 조연이 자기 능력치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질문인데 이게 캐릭터를 기능으로만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고요. 그 사건을 해결하는 기능으로서의 인물들만 보면 아 이거 이 설정된 능력을 쓸 수가 없는 배경인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이 같이 다니고 있는 캐릭터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관계에 마찰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둘 이상의 주인공 혹은 두 명의 주인공 같이 활동하는 버디물이라고 쳤을 때 조연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능력을 발휘하는 걸까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사건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주인공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간간이 해주면 돼요, 조연은. 그러면 정말로 이 조연이 빛을 발하는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주인공이 혼자 있을 때 외부와의 이 관계만에서 어떤 갈등과 사건이 벌어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조연이 있거나 동반자가 있으면 주인공의 변화를 독자에게 보여주기도 좋고요. 특히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스무스하지 않고 기본적인 갈등, 껄끄러움 같은 게 존재한다면 더더욱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자극할 수 있고 외부에서 주인공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극 발생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쿠지로의 여름 같은 거 혹시 아세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죠. 자, 굉장히 무서운 조폭 두목이 있습니다. 이 조폭 두목이 아주 어린 애를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아니, 라스트 오브 어스로 가자. 라스트 오브 어스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밀수꾼이 다 된 달코 다른 중년 남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같이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달코 달아가지고 평생 합을 같이 맞춰온 파트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적을 썰어버리는 정도의 쾌감이 있죠. 주인공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가게 되는 인물이 누구죠? 어린애고 여자애고 심지어 이 남자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죠. 죽은 딸을 떠올리게 하죠. 남자는 그냥 싫습니다. 애가 귀찮아요. 거추장스럽고. 자, 어때요? 이 둘이 붙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좀비들과 싸우는 것 말고도 훨씬 더 큰 변화,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조엘, 이 라스트 오브 어스 주인공에서 나오거든요. 조폭이 어린애를 데리고 떠나는 기쿠지로의 여름이 됐건, 중년 남자, 달코 다른 남자가 어린 여자를 데리고 가는 라스트 오브 어스가 됐건, 구로구를 데리고 다니는 만달로리안이 됐건, 오히려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쪽이 아니라 이 주인공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관계를 위해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조연이 할 수 있는 더 큰 일입니다. 문제 해결할 때는 간간이 조력을 해주고 주인공이 정말 수세에 몰렸을 때 휘어붙이기. 야, 여기선 주인공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도저히 안 그려진다. 주인공 완전 이건 절절절명의 위기다 싶었을 때
어떤 식으로건 쓸 수 있는 사이드 도구로서의 조연은 가능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주인공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오는 끝없이 주인공을 흔들어 놓는 종류의 자극제, 이게 그 조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버디물에서 동반자 역할 조연은 능력치 발휘가 아닙니다. 그거는 서브예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주인공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종류의 관계,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죠. 이 배경 사건 상황들을 조금 터치를 해가지고 그 조연이 활약할 수 있는 걸 간간히 넣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쓰시되, 더더욱 중요한 건 주인공과 조연 사이의 관계성을 더 고민하시면 좋아요. 그 관계성이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더 큰 이야기,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델마와 루이스, 치키타 99, 또 뭐가 있냐? 어디 보자. 몬스터에 보시게 되면 요한의 여동생 안나와 주인공 덴마가 같이 다니면서 생긴 종류의 그 관계의 어떤 에너지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또 보고 있어요. 빌란드 사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걸작들은 전부 다 기생수 보세요. 기생수는 어떻습니까? 주인공 심지어 주인공 오른팔하고 완전히 안 맞잖아요. 그 둘을 붙여놔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생수들과의 전투는 되게 겉으로 보이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전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인공 신이치의 성장이거든요. 그 신이치의 성장에 오른팔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가능했을까? 절대 아니거든요. 오른팔의 역할은 무기로서도 있지만 주인공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즉 동반자의 첫 번째 기능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강백호 서태웅 그렇죠. 완전히 북산 다섯 명이 다 그러죠 서로. 배가본드 같은 경우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종류의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사사키 코지로가 처음으로 이 누군가와 같이 쭉 가게 되는 부분이 나오죠. 어디에 산을 넘어가면서 일군의 패잔병들과 싸워가면서 코운과 함께 대결해서 결국은 이겨내는 그 단계. 거의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게 디자인된 사사키 코지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과정은 이토 이토사이와 함께 산을 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동반자 역할은 그런 거라는 거야. 이종범과 수염, 그렇죠. 이종범과 수염. 다른 게 있다면 수염의 본체고 이종범의 서브인데.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둘의 관계를 좀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 조연의 능력치 발휘 쪽이 아니라 그 둘의 관계성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라따뚜이, 그 라따뚜이도 그렇죠. 잘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생수염은 기생수가 수염인 건데 반대입니다. 본체가 수염이기 때문에. 네 정체가 뭐냐? 기생수염! 너무 귀여운데?